안녕하십니까.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NCS 직업 기초 능력, 그중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개발 능력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지평입니다.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문제 해결 능력이란 무엇인가, 그리고 이 영역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니, 잠시만 집중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문제 해결 능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.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,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직면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자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게이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. 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판단을 하려 합니다. 첫째, 사고력. 그 다음에 둘째, 문제 처리 능력 부분이죠. 사고력이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사고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, 그 다음으로 문제 처리 능력이란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딱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할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영역입니다. 사고력은 여러분들도 쉬 알고 있듯이 뭐세 가지. 창의적, 논리적, 비판적 사고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. 얼마나 창의성 있게 발산적 사고를 이용해서 뭐, 예, 상황을 해결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. 또 논리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딱 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. 비판적 사고는, 문제점에 대해서 시비를 제대로 가려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무엇이다? 이 사고력 파트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묻고 싶다? 창의, 논리, 비판적 사고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. 그럼 문제 처리 능력은 무엇일까요? 더 알아보시자면, 문제 처리 능력이란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가는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. 즉,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어떤 단계, 문제를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이 모든 단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처리 능력 파트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, 문제를 최초로 인식,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딱 있을 때, 아, 이게 문제구나, 알아내는 부분부터,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, 문제를 도출하는,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, 한 것인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,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으면, 그 다음에 뭐 해결을 해야 되겠죠.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?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. 즉, 해결안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다? 이 개발된 해결안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고, 그리고 이것이 잘 됐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모두 무엇이다? 문제 처리 능력이다.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,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,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이 많은 이론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막 외워서 될까요? 아니죠. 좀더 효율적으로 이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. 그래야지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풀이를 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이다?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이론의 이해이다. GPGB NCS 교재를 딱 보시면, 문제 해결 능력 파트를 딱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? 그냥 약간 소설스러운 느낌이 나면서, 아, 이거 그냥 읽게 돼 있죠. 쭉 읽다 보시면은, 아,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, 어떤 식으로 돼서, 어떤 식으로 된다는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뭐, 이해가 조금이라도 될 것입니다. 어떻게? 그냥 막 집어넣는 것보다는,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면은 좀더 쉽게 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. 여러분들이 이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가정하에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? 바로 이론과 연계된 예제를 통해서
연습을, 이론과 연계된 예제를 딱 풀어보면서 이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립을 딱 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론은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께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론을 이두 단계에서 확실히 정립을 할 수가 있죠. 이론을 정립을 딱 했어요. 그럼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필요한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?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 문제들을 풀이를 하는 것이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실제 기출과 유사한 PSAT형 문제를 이용해서 실전 감각을 높이는 것이죠. 이것 또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테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딱 따른, 성실하게만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럼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모두 같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